오늘 이창훈 앵커를 만나면서 참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당당한 자세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참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런 그 자존감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지. 정말 잘난 사람도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참 정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이 있는데 맞아요.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최초 장애인 앵커는 이창훈 혼자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창훈도 저 혼자고요.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고 이 장애마저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냥 당당함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런 아주 굉장한 저의 어떤 도움이 되는 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이 장애마저도 저는 또 개성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움츠러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를 구성한 하나의 프로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창훈 앵커, KBS 뭐 이거처럼 시각장애 1급 이것도 저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성, 하나의 프로필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차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렇죠? 야, 잘못하면 사회로부터 이렇게 좀 스스로 담을 쌓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장애 갖고 그렇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근데 네.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저를 서울로 보내지 않았으면 일단 1차적으로 안 됐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또 다양한 또 공부라든지 일상생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저를 사회인으로 짐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줬고요. 또 대학과 대학원을 또 오면서 동료들,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 하나님 이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제가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